시끄럽겠습니다. 그러다가 혼났어요. 시끄럽게 하는데 어떤 아버지하고 엄마가 뛰어나와가지고 너희들 조용히 안 하면 대가리 털 다 뽐내가지고 지금 조용한 노래를 한 곡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래 한 곡 더 올려드릴게요. 자, 이런 풍의 분위기로 한번 더 갑니다. 어떤 노래가 좋냐면은 이선희 씨의 전년, 작년, 2년, 2년. 그렇지. 이선희 씨의 인연이라는 노래를 하면서 저희 각설이 품바 공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어울리게끔 만들어보는 우리 밝은 사회 현장에 나와있는 한이 기자입니다. 자, 잠시 후 저희가 해질 몇까지는 저희가 여기서 잠깐 떠들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불러 죽겠어요. 아, 막 언니 언니 예? 해질 때요. 언제 질지는 나도 모릅니다. 기상청에게 물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네. 남자만 눌러주시고 반키 올려주세요. 손실해요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그날 여길래요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는 걸 인연이라고 하죠 디스코 박수 주세요. 자, 템포 딱 돌려주고 살짝 자, 음악을 좀 켜주고 어? 자, 춤추기 좋네 이제
좋아요. 나 이런 분위기에서 내 얼마나 부끄러워. 사진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그렇게 멀리서 오셨어요? 오빠, 나 적성에서 왔어. 아, 안 물어봤어요. 누나들 알았어요. 엄마 적성에서 왔어? 적성이 어디쯤에 붙어있는 거지? 시장. 시장? 저 반대쪽 시장이구나. 아, 고마워요. 진짜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생겼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쩐지 때깔이 틀리더라고. 술 먹은 느낌이 팍팍 나더라. 네, 감사합니다. 예예. 이거요? 어, 올리고 싶을 때 올린다. 저쪽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오늘 정도에 올라갈 거예요. 네. 아, 시장 다시 더 보세요. 네. 많이 보시고 네. 있는 돈 다 쓰고 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재래시장을 이용해 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재래시장을 많이 살리고 네. 코스 뭔가 네. 아 고마워요. 아, 항상 그 말을 많이 엄마가 그러면 안 갔으면 엄마가 나한테 보려고 그러는 거지. 아, 딸님이 주려고. 네. 저 말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저번에 영등포 부장에서도 항상 얘기했어요. 네. 엄마 저런 우리 어머니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거든. 네. 장가 갔는가 안 갔는가 네. 이런 말을 물어봐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 갔으면 나한테 오시려고요. 이렇게 잘 많이 물어봐요. 네. 딸내미 보내려고. 알았어요. 네. 딸내미 몇 살인데요? 싫어. 너무 많아. 저는 연하가 좋아요. 최소한 그래도. 예, 네, 연하가 좋아요, 연하가. 예, 네, 왜냐면 35이면 나보다 많으니까. 나는 몇 살 정도가 좋냐면 12살 이하로. 예, 네,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예, 네, 네. 그래야 새 거거든. 네. 자, 그러면, 또 신나는 노래 한 곡 불러봅시다. 그래,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공연 같아요. 예, 네, 아까는 이제 낮에는 조금 따뜻할 때는 우리 이제 많이 오셨는데, 예, 네, 지금은 너무 춥다 보니까. 그러죠. 아, 이게. 나도 이렇게 우리 집에는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엄청 춥대요. 네, 생각보다 너무 추워. 네, 노래 한 잔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뭐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여기서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없어요? 다 좋아요. 나도 오늘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그 아, 간절히 잠깐만 있어봐. 천년지기라고 맨날 불렀던 거. 어, 누나 천년지기 좋아해요? 알았어, 어쩐지. 아유, 누가 근데 같이 이렇게 친건 아니야. 술 한 또 먹으려고, 아이, 그거 더 이상 먹지 마. 이제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 너무 많이 먹으면 내가 힘들어져. 알았어요, 맛있게 먹어. 아유, 짬뽕 하세요, 짬뽕. 오줌 쌀 때 조심해요. 자빠진다, 짬뽕 하면. 많이 먹어요. 에이, 어차피 살날도 얼마든 계속 먹어야 돼, 먹는 거는. 자, 그, 준비되어 있냐? 나도. 막 누가 나오면 막 시켜주고 그러거든. 막 예, 이 노래 한번 해봐라. 나는 막 그런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예, 너무 힘든 것 같아. 예, 아직도 생각이 안 나죠?
꽃길, 야, 꽃길 나한테 꽃길로 바꿔. 예, 꽃길. 예. 난 노래, 노래 터진 노래가 좋아요, 원래. 예, 노래는 그런 노래가 좋지. 뭘 맨날 시끄럽게. 정신망은 사람네. 예. 그러면 꽃길이란 노래 한 곡 올려드릴게요. 지나가다 오다가 가시는 분들 많이 오시면 제가 각설이 타령도 합니다. 예, 각설이 타령도 하고, 예, 장타령도 하고, 천년지기도 하고, 만년지기도 하고, 내인년 이것도 하고, 예, 잘합니다, 내가. 예. 자, 됐죠? 꽃길. 갑시다. 고맙습니다. 경례.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병풍 품바예요. 예. 오, 봐봐, 얼마, 돈 많게 쓰겠잖아. 다시 돌아가라 가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탄노 꽃길이라도 이제는 다시 살아오네요. 몰라서 아시는 곳과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이 도무지 사랑.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별풍 선수와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저기는 인사 안 할래요. 박수를 안 치니까. 네. 먹는다고 좀 싫다 저기.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타노 마음에 들었어 누나. 나 노래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얼른 설거지 하다 깨어났네. 사랑 아니요. 몰라서 뭘 잘 드려요. 난 돈 잘 받았어요. 아, 나 진짜 잘 드는 것보다 돈 잘 받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야, 돈 벌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너무 추우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하면은 더울까봐 내가 계속 춥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불쌍하게 보이거든요. 네, 추울 때는 한참 추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앞에 그 계신 분들은 우리 따뜻하죠? 네, 따뜻하게 조심하세요. 좀 있으면 그 매연에 질식사 해요. 예, 매연 많이 나기 때문에, 예,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되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약간 조금 더 신나게 해봅시다. 예, 예, 아직도 신나는 노래를 안 하니까, 우리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막 저기 뭐 하는가 봐 싶을 정도로, 예, 신나게. 그 북채도 연락오? 손으로. 예, 예, 지금 짱구의 불쇼를 보고 계십니다. 예. 잘하는 줄 알아요. 뜨거. 실패! 자, 두 번째! 자, 성공할까요? 실패! 오빠 빨리 노래나 해. 나 노래를 한다. 예, 네, 이번에는 우리 저기 뒤에 계신 큰 누나를 위해서 한 곡 올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큰 누나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이콜의
마이콜의 둘리.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둘리 틀는 말이 아니고 우리 저 시대에 좀 맞게 하자. 예, 알아. 우리 큰 누나는 뭐 좋아하는 노래 없어요. 아, 천년지기 그거 하려, 알았어. 내가 그 대가리가 나빠서 어쩔 수 없네. 예, 내가 천년지기 한 곡 갈게요. 예, 우리 큰 누나를 위해서 천년지기 한 곡 올립시다. 예, 천년지기 준비 되었지요? 예, 준비됐으면 갈게요. 차려, 대가리 빡 더 가요. 천년지기 합시다.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하고 달라준 친구 너무나 이미 너무나 예쁘나 심해진 나의 시간 친구야 우리 이제 와 네가 있어도 지나가 난 정말 좋은 친구인가 봐 자 수고했어요 오늘도 신나게 떠나
뭐라도 하니까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모이시는 거. 아, 진짜. 엄마 이상한 데 아니에요 여기. 노는데 노는데.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셔도 괜찮네. 예. 네. 네. 뿅 봤어. 뿅. 뿅 봤어. 아, 뿅 봤어. 나 있으면 죽고 싶어. 아니 그런 말 하지 말. 나 구설 좋아서 안 돼. 딸이 없어. 아, 이게 잘 됐네 그래도. 예. 엿드릴까요? 어, 듣던 듯 반가운 소리네요. 야, 뭐 하냐? 엿 좀 주면 하잖아.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예. 야, 결혼요? 나 여섯 번 했어, 여섯 번. 여섯 번. 전국에 애들이 여섯 명이나 있어요. 아, 참 나를 좀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 여섯 번 했지. 얘는 여섯 번 다 이혼당했어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역 가격은 아시는가요? 네, 한 개는 3,000원, 두 개 5,000원입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엿들이 몇? 비누, 아우, 감사합니다. 뭘 희한하게 잘 팔린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팔아? 예. 네. 아, 엿 팔아. 엿 안 사도 돼요. 누나는 엿 안 먹어도 돼요. 예, 술이나 먹어요. 뭐, 엿을 먹으려고 그래요. 네. 왜 그래요? 엿 좀 팔게, 내가. 알았어, 그래. 엿. 보약 같은 친구? 알았어요. 보약 같은 친구한테 너는 엿 팔아, 짱구야. 알았지? 저 엄마도 그래. 엿 잘라니까. 예. 내가 보약 같은 친구 하는 동안, 예, 열한 개, 3,000원, 두 개, 5,000원입니다. 예, 하나씩 좀 팔아주시고, 예, 노래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는 또 많이 모이시면 저희가 이제 공연도 할게요. 예, 각설이 타령부터 장타령 막 이런 것도 잘하니까, 예, 많이 좀 봐주십시오. 자, 보약 같은 친구 한 곡 갑시다. 얘는 몇 장사가 아니야. 얘는, 얘도 장가 안 가서야지. 예, 두 개. 차리엇 경례, 보약 같은 친구 한 곡 가보자. 예. 올리버 아침이 눈을 뜨면 지난 그 순간 산인이 좋은 친구야 사랑하는 사람
100마리면 뭐하냐, 진돗개 한 마리가 났다고. 에이, 그런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지금 그랬죠? 에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내가 그냥 있어. 아무도 봤지. 나 이런 사람 나 봤지?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유튜브 찍는 사람은 돈 받는 사람이네. 아무도 봤지. 할 줄은 모르는데 괜찮. 그 스타일을 원하세요? 할 줄 모르는 스타일. 아,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곡이 있습니다. 김현자 씨, 우리 김현자 선배님 노래 중에 예, 10분 노래로 다음으로 예, 끝나는 우리 아모르 파티. 그 노래를 제가 신청을 받았는데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딱 두 번째 불러보는 거야. 예, 저번에 청주에서 부르고 실패했는 그 노래. 자,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엄마도 아모르 파티 하는구나. 예, 차려, 장례! 야, 이거 그 멜로디다, 멜로디. 이동원 소설 같은 한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지 살지 자신 있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 있어. 오늘도 떠나면 내 인생은 지금이야. 야야야야. 아모르 파티!
이런 조진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모르 파티 진짜 두 번 불러봤네. 아, 저번에 실패했는데. 나도 사랑해요. 아우, 나이와 딱 맞았으면 딱 좋았을 건데, 그죠? 아이가 막. 나도 연상의 여인을 좋아해요. 원래 저도 20살 땐가 연상의 여인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윤정이를 만났습니다. 네. 네. 결혼했어? 결혼, 20년 전에 제가, 예?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20살이고, 82살이셨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셔가지고, 예, 새로운 마누라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예,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분위기 좋죠?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막, 딴 데 가면 막, 뭘 팔아쳐먹어서 막, 안달을 났거든. 예,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 지금 소리가 나고 있는 것은 문산 재래시장에서 지금 알려드린데요. 제가 오늘까지 하고, 내일은 저기, 무슨 일? 마정 일이, 노인회관 앞에서, 예, 거기서 뭘 한대요. 예, 저희 지금처럼 있는 거 아니고, 제가 효잔치를 하니까, 예, 내일도 제가 거기 찾아주실 분들은 꼭 찾아주시고, 자, 그러면, 예, 이제, 많이 없는 관계상, 자, 여기서 끝냈으면 집에 가셔도 됩니다, 이제. 안 되겠고, 그래도 아니요, 안 가셔도 돼. 아직 돈 있는 거 다 쓰고 가야죠. 그죠? 알았어요. 앵콜 할게요. 그럼 내가, 이번에는, 아니, 돈 나 필요 없다. 돈 엄청 많아요. 아, 내가 더 줄게. 제가 재산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원래는. 예, 재산이, 원래 제가 한 2,700억 정도 되는데, 예, 원래 이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2,700억을, 예, 제가 지금 2,700억에서 2,699억 9천만 원을 이제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최신실이 아줌마한테 빌려줘가지고, 예. 나오려다가 말았대. 야, 그 희한하대요. 나올 수 있었는데, 돈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잖아. 어떤 노래 할까요? 아무거나 알았어요. 내가,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 엄마, 야, 그러면 저거, 메들리 된 거 있을 거다. 예, 세 곡짜리로 한번 가겠습니다. 메들리 된 거 하고, 엿들 다 드셨죠? 네. 예, 이제, 엿을 먹었으니까, 잠시 후에는 뭘 또 하나 팔아쳐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모르는 사람들은 삐끼를 쳐야 되니까, 건데? 엄마가 이렇게, 엄마 여기서, 이게 막, 삐끼 좀 쳐줘요, 들어오라고. 예, 들어오라고, 뭐, 삐끼 좀 쳐줘야 되거든. 내가 이따가 저거 허리 보호대 하나 팔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못 팔고 있어요. 예, 이따가 합시다. 자, 황바담, 거기 돼 있을 거다. 예, 자리에 경례! 자, 신나게 소리 지르고, 예, 그래야지 사람들 많이 와요. 자, 여기서! 오늘 시골 전남 북쪽 노래가 내가 돌아간다 멍진 왕진 왕진 내일이면 안다 너를 두고 안다 멍진 너를 보아 이제 변한들 어째로 볼까 내 사랑 자 템포 벌렸어 옛날 이렇게고 시달래고 뛰고 어둠이 나올 텐데 그리워서 아프게 살까 주관을 내려치고 고양이 내리네 보고 봤어 어떻게 살까 Don't worry, I'm gonna make it.
나의 슈드워 너만의 나들로 우리 주주리가 다같이 손을 흔들어내 열심히 했는데 네. 오늘은 이게 단가봐요. 오늘 이제 아까처럼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래도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나 그거 한번 해주려고 그 허야 있을 거예요. 허야 난타곡이 네, 일본에 보면 내 거에 난타 음악도 있어. 네, 허야라는 내가 난타를 한번 치려고 네, 올 때까지 하려고 이번엔 좀 느리게 줘라. 네, 여기서 한번 여기 허야 있지? 허야 여기 해가지고 오케이 느리게 예, 북은 원래 느리게 쳐야 되니까 제가 이제 느리게 북을 이제 북소리를 듣고 이제 오시라고 노래 소리를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예, 뭘 와야 팔아먹을 텐데 지금 팔아먹지도 못해 내 머리가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원래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뭘 판게씩 팔아쳐먹고 그러는데 지금 뭐 팔아쳐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타까운 현상. 예, 아니 안 팔 거예요 지금.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딱 두 명 있어요. 누나하고 누나 친구하고 옆에 딱 둘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못 팔고 있어요 지금. 예, 예. 형도 다 알고 뒤에도 다 알고 다 알아요. 싹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정신이 헷갈려 죽었어요. 지금 없는 생리통이 터지려고 하는 내가. 자 그러면 많이 좀 오세요. 뭐 팔아볼게요. 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 한번 칩시다.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박수. 맞아. 아 조금만 더 해봐.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러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대 한번 가자. 막상 나 엄청 좋아하고 진짜 잘한다. 잘했어요. 나 힘들어. 안 그래도 지금 나 엄청 힘들어. 처음 하는 노래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북 두 개만 더 갖다 줄래요? 여기 양쪽이 낫고 네 개 칩시다. 아니 그냥 광대. 아이고 힘들다. 그래 뭘 두드리니까 이렇게 아까 노래 부를 때는 막 시부리지만 하고 사람들도 안 오라더만 이렇게 오니까 다행이네. 아니 이번에 그냥 네 개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네 개 칩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한 번 더 할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분위기 더 좋게 해주시면 제가 네. 예, 각설이 대단도 하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드리고 웃긴 것도 잘해요. 제가 원래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못 웃기겠어요. 왜냐면 지금 생리통 터져가지고 예, 지금은 못 웃기고 이따가 웃게 드릴게요. 자, 멋있는 걸로 한 번 더 갑시다. 광대 뮤직 스타트 박수와 함성 갑시다. 조금 더 조금만 느리게죠.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마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마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이렇게 오셔주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일단 고마워요 누나 한번 만지고 가라 괜찮아 아니 맨날 잡는 사이라서 괜찮아요 고마워 지금 삥땅질하다가 마음의 양심을 가져야 되겠지 어디에 그런 생각이 그러면 안돼자 그러면 제가 이제
노래 한 잔을 더 할게요. 네, 숨 좀 돌리고 노래 한 잔 할 동안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이렇게 지금 제가 한 시간 동안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오빠 문 돌린다고 팔꿈치 뻗어지지 받을래도 좀 그런데 받아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손 한번 잡으세요. 가운데도 괜찮아요. 안 돼, 알았어요. 그러면 네, 제가 진짜 30분 넘도록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단 한번 좀 팔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테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전에 떡볶이 먹고 순대 먹고 지금 이 지랄 했어요. 속에서 막 올라올 것 같아 죽겠어요. 눈 조미료를 많이 써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자 그러면 노래 한 잔 하는 동안 여단계 3천원, 2개 5천원이니까 토끼는 사람들 대가리를 막 자고 무조건 팔아주려고 그래. 자기야 네. 형님 잘했습니다. 자, 한 개 3천원, 두 개 5천원 하나만 받아주세요. 헐! 야, 깨가리 잡고 그랬어. 사춘기 생활 이내 시기야 세상이 바람 야 이건 가사가 안 나오냐 아 실실 나도 가사 나오는 걸로 좀 틀어줘. 네. 이 노래 하지 말고 그 노래로 줘라. 사주팔자 이런 노래가 좋아. 입에 둥그런 우리 삼식이 품바님이 항상 하는 거니까 이게 또 너무 중복되고 안 좋아.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노래를 한 곡 더 하는 동안 이것은 그대로 팔아주십시오. 예. 네. 아니 주머니 손 넣지 말고 그냥 옆만 팔아주면 됩니다. 예. 네. 괜찮아요. 예. 네. 다 먹고 사는 게 그런 건데. 아니 물 안 먹어도 돼. 이따가 먹을게. 예. 네. 사주팔자 한 곡 더 갑시다. 뮤직 스타트!
몰랐어도 세상을 보고 알겠다고 엄마를 말 잘 맞다는 말 잘 나하기 달렸다였지 말야 그런걸 열심히 가고 싶어 여동네 사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먼 데서 또 먼 데서 또 오시고 또 가까운 데서 오셨지만은 우리 이제 우리 회원들을 다들 진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여기도 우리 회원분들이세요 혹시? 아니시죠?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혹시? 얻어 걸린 거 아닐 텐데 그리고 어디 오다가다가 들리신 분 유튜브 보고 이렇게 또 오시고 그래요. 어차피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도 저희들은 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들 이제 저희를 또 아니까 이렇게 이불로 찾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2018년도 우리 적은거인 예술단 내가 큰 누나는 내가 잘 알아요. 항상 보기 때문에 우리 2018년도 적은거인 예술단 우리 삼식이 풍발 우리 작상팀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이제 노래 한 곡 다 하고 이제 또 다음 분 또 모실게요. 다음 분 모시고 오늘은 이제 왜냐면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공연이 보면은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웃기는 것도 각설이들이 다 똑같아요. 뭐 20대는 이뻐서 거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그런 걸 좀 삼가합니다. 왜냐면 모르시는 관광객분들하고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면 제가 이제 공연을 많이 합니다. 스님 공연, 또 목사님 공연, 그다음에 무당년 공연,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할 줄 아는데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왜냐면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노래만 부르고 또 장구도 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보신 거지만 그래도 가장 즐길 수 있는 게 이런 공연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곡만 더 해도 될까요? 이번에는 조금 다시 한번 축 처진 분위기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죄송하지만 왜냐면 이제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하다 보면은 뒤에서 또 쫓아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아버지가 칼 들고 왔고요. 그리고 엄마가 대가리에 무술을 바르고 불 라이터로 불을 찢으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조용한 곡을 한 곡 갑시다. 뭐 준비된 거 있나요? 네? 3호? 3호는 남자는 말합니다. 오랜만에 해봅시다. 남자는 말합니다를 제가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는데 그거 한번 부르고 예! 3호 곡선만 불러줘. 네? 3호 곡이요? 알았어요. 야, 갈라 그래 안 부르고. 안 부르면 예 그러면 가세요. 일단 가시면서 들으세요. 아까 9시부터 술 먹었어. 9시부터 술을 먹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어떤지 어떻게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히 할 수가 있어요 누나는. 내가 9시 전에 9시 넘어서 왔는데 나 불러고 나 오늘 오는 것도 몰랐잖아. 예, 알았어. 예, 내가 졌다. 예, 자 3호 한 곡 하고 남자는 말합니다 한 곡 하고 이번에는 이제 깡냉이 품바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깡냉이 품바가 누구냐면 얘가 깡냉이 품바입니다. 이불로 지금 말을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입구녕을 막아놨어요. 이불로. 예. 갱신이 막아놓은 게 아니고 이게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말이 많으면 구설수에 올라거든. 그래서 조용히 시키고 있습니다. 자, 3호고 디스코로 한 거 하고 남자는 말합니다. 갑시다.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게 돼요.
사실이야 신년인 줄 고맙습니다. 예,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멋있어, 진짜. 와, 누나랑 3호곡을 한번 대고, 따로 부르면 안 되겠죠? 3호곡, 3호곡을 한번 더 부르라고 만원을 주셨는데, 알았어요. 네, 3호곡 이번에는, 예. 네. 누나! 엄마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에 꼭 한번 만지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3호곡을 이번엔 느리게 부를까요? 빠르게 신나게 지금처럼 두 번이라고 이런 나쁜 사람들 같은 일하고 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3호곡을 한 번 더 부르래요. 그럼 또 돈 나올 수도 있어. 지금까지는 못 받은 걸로 합시다. 이제 무시대 3호곡 처음부터 역산 비어있고 살시다 소중세을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그 모습은 그리워서 이 한밤을 지새니다 너 일로와 한번 더 해라 북 한번 대쳐라 옆에 내 앞에 한 개만 들고 와 이번에는 인생은 물레방아 요거 한번 들어줘라 이번에는 새로운 노래를 여러분들께 예, 선사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생은 물레방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제 예, 돌고 돈다는 뜻이죠 예, 그런 노래를 예, 여러분들께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처음 들어보죠 한번 들어보시고 인생은 물레방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번 다시 해봅시다 너는 북천 그 노래에 맞춰서 내가 열심히 할게 다시 열심히 해 그러니까 돈 들어오잖아 인마 예. 이제는 살다 보면 뭔가 얘가 드디어 예, 각설이 생활 20년 만에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예. 그 스피커도 하나 샀습니다
빚을 내가지고 현대행인알에서 예, 1,500만 원을 대출하여 예, 얘가 21%라는 그 이자를 안고 예,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짱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 엄마 열심히 할게요. 엄마 뽀뽀 한번 해주세요. 아들의 손주. 예. 예, 왜요? 이 엄마가 왜 뽀뽀를 하냐면은 예, 안 좋은 아, 어제도 보니까 저기 대회에서 할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 살짝 보니까 틀리가 엇겨가지고 안 되더라고. 잘한다 우리 엄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된장찌개 들어간다. 잘 보자 잘 보자. 영감탱이 사라졌다. 뿅뿅뿅. 어, 됐어 엄마 잘했어요. 아이고 잘한다. 자 박수 한번 주시고 인생은 물량화 갑시다. 조금만 돌려줘라. 아이고 참. 자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시골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네가 울었니? 이거 하고 이제 이번에는 내가 또 북을 칠게요. 왜냐면 이제 내가 네 제자니까요. 네, 우리 북은 짱구한테 잘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이크 껍데기를 하나 주시면서 짱구 그래도 대전에서 아침부터 대전에 짱구가 여기 오긴 오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저기 경기도 평택에서 이제 9시에 대전으로 갔습니다. 대전으로 가가지고 예, 기차가 없어가지고 다시 평택으로 와서 차를 가지고 여기 옷으로 와야 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걸어서 평택까지 아침 5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그 힘든 몸을 보고 차를 다시 끌고 여기 문산까지 왔습니다. 가는데 38% 앞에서 죽을 뻔했어요. 여기가 예, 참아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짱구 우리 언니 예, 한 곡 올려드리고 예. 이제 우리 언니 내가 부를게 북쳐잉. 왜?
너야.